강서구는 위기 청소년들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기초 생계비, 검사 치료비, 약제비,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응시료 등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은 4월 14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청소년 본인은 물론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법이나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이고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10만 원 이내 또는 연 350만 원 한도의 금전 또는 생활서비스 등입니다. 대상자는 청소년 안정망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지원 자격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23명에게 생활지원비 1,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